그리고 골드도 이거를 이렇게 부정하니까 골드 시대에 왔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CRB 중에 연락들이 하나라고 육각처럼 뭐 다른 뭐 곡물처럼 이런 것처럼. 근데 얘가 지금 음정한 상태거든요. 얘가 마지막 음정 남자만이 얘예요. 얘는 10만 원 그때 넘었다가 생각 동안 넘었다가 실패했다고 자꾸 후유증이 이렇게 빠진 거야. 이제 다 걷어냈는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거든요. 그리고 후행스팬이 깨졌단 말이야. 그리고 후행스팬이 팬들이 70만 원 그러니까 떠도 여기서 몇 달을 놀다가 쓰지 CRB랑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CRB를 보자고 CRB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이건 이건데 이거 별거 아닌데 그쵸? 주목으로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올라갔다가 깽깽 올라갔다가 깽깽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 반등할 때는 양음양음양음하다가 양음양음하다가 빠락하게 강도가 되게 뜨지 않아요? 저기 올랐는데 빠락 타고 올랐는데 빠락 타고 올랐는데 빠락 이렇게 하다가 긴장 아니요 내년 국가기는 얘는 약대를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1파, 2파, 4파, 4파, 5파, 그 다음에 2파, 2파, 10파 남았다. 근데 이 10파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파에 만약에 제 매력대로 가면은 6가를 기본으로 하니까 그러면 가면은 다른 원자재나 이런 게 막 CRB가 거꾸로 막 나는 거랑 반가워서 막 올라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요. 여기까지가 연근이고 기자분들의 작년 5월 10일이라고 학생이라 5월 10일이라가지고 제가 3년 장타를 시그널이 시그널을 했는데 이 3년 장타라는 시그널이 안 변했다니까 안 바뀌었다니까 오, 보너스 왔어? 아싸. 알프리 게임. 어, 16이야? 4개 왔나봐. 그지? 정도 왔나? 근데 역시 오는 건가?
여기에는 오히려 그냥 바닥에서 자라잖아. 오, 보너스! 아싸! 보너스는 자주 주네. 얘가 저기 여기가 저기야 와일드스면 엄청나네 그지? 네. 이게 와일드스면 대박일 텐데. 얘는 비비니 10개가 아닌가 봐. 너무 많이 하는데. 본전은 맞겠네. 아까 700이었나? 이제 1000만원 되겠다. 오, 1000만원 넘어. 1000만원이다. 골드가 되게 제일 비싼 건가 봐. 비싼 게 다 좋긴 하겠어. 그럼요? 좀 비싸게 보여서. 그래? 그지? 손절 제일 비싼, 제일 높은 가격이에요. 그 다섯 개 갈까요? 와. 600만 원. 예. 갑자기? 갑자기 왜 얘는 또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스킵 할까? 응. 없었어야 돼. 오, 갑자기, 보너스 맞았는데. 뭐야? 라인이 안 맞았나? 세 개, 세 개, in a row 있어야 되고. 라인이 안 맞았나? 뭐야? 보너스 맞은 줄 알았구나. 라인도 맞아야 되나? 600 줘가지고 안 줄래요?
이것도 재밌다. 어머, 어쩌가. 밑으로 세 개 하나도 안 되고, 한, 그치,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아. 4, 5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또 빨리네. 오우, 왓? 겨우 싸진 거 봐, 그게 라인이 안 맞았어. 두 개밖에 없어. 자기 700이었나? 700에서 지금 1300 갔다가 100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1300이야. 한 번은 그냥 안 지나가네. 이번엔 그냥 지나가. 아까 안 줄 때는 한 번도 안 주잖아, 그지? 1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 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점수가 자기가 조금씩 맞아줘야 돼. 얘는 이제. 역시 600만원 주니까 안 나오네. 저거 뭐야 도대체? 저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구나? 보너스를? I think so. 비슷한 거 강원랜드에서 본 것 같아. 왕서방인가? 왕서방 기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